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오전시 황여러분들 하고 첨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자, 위기시 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 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1200, 67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참오신 분들은 최신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주사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고요. 끝난 사 사항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 경제 보시면 유역 증시 일제 의 하락. 네,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배불리 먹었으니까 챙겨야 되겠죠 아, 핑계는 인플레 네, FMC 또 앞두고 하라 네 그래서 좀 시장이 이제 조금 수정을 하는 것 같네요 6회에서 3회로 네, 올해 할지 모르겠어요 인플레 때문에 잘보시고요 아, 기대보다 높은 물가지수에 미 연준 금리인하에 결정 더 신중한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올 내리게 되면 네. 완전히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연준이 살짝 미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아 인하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없다. 왜? 금리 인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내린다. 그게 뭐죠? 예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얘기죠 돈을 유동성 그래서 이게 이제 실망감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급락을 시킬 겁니다 안 봐도 화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깎아를 달라고 했는데 깎아를 안 준다고 생겨, 생기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안돼 안돼 그러다가 예, 폭망하는 거죠 잘 보셔요 <laughs> 그 다음에 어더비, AI 소프트웨어 어더비, 시, 장외 시간의 주가 11%. AI 소프트웨어 어더비, 네, 상당히 좋은 회사죠.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지금까지 월가의 세력들이 AI를 가지고 펌프질을 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엔 뭡니까? 네, AI 몰락으로 온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네, 지금도 아직도 펌프질 하죠. 파동도 이상하게, 예, 해석을 하면서 계속 간다, 간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아이고는 골로 간다는 뜻입니다. 예, 잘 보셔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연준, 세 차례 금리나 고수할 것? 글쎄요. 잘 보셔요.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은데? 내릴 수 있을까? 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뉴욕 중심, 인플레 우려, 엔비디아 정책.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홍콩 금락 그래서, 금리를,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엔비디아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벤트를 통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문에 사고, 유스에 팔라. 뉴스에 나오죠. 이제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3월달 FMC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자 일단 네 동결. 5월달도 동결. 자 6월달부터 인하인데0 네, 2 5입니다큰 차이가 없어요. 동결하고 이게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황 따라서 자 7월달 그래서 7월달도 7월달은 동결이죠. 자 6월달 0.25에서 7월 달 동결로,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살짝 내리는데, 예. 그거는 의미가 없죠. 왜? 요, 지금 쭉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안 잡히면요. 이거 다 말짱 다 도로목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중요한 거고요. 연준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 예. 그래서, 예. 5%죠. 예. 큰그 변화가 없어요. 그죠? 5%. 그래서, 자, 12월 24일 기껏 내린다는 게 4.75.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지금 5.5에서, 자, 4.75까지 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고금리예요저금리예요고금리죠 이거 회사가 못 견뎌요, 이러면. 네. 다 망하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예, 근데도 계속해서 월간은 펌프질 하지요.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완전히 무슨 미친놈 널뜨듯이, 널뜻이, 널뛰듯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조심하라는 구간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RRP, 영래포. 그래서 어제 그 빠진 거 보니까 4,800억에서 4,130억. 그런데 700억이나 유동성이 공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늘 시장 빠졌죠. 예. 자. 유동성이 들어갔는데 시장이 빠졌다? 뭔가 좀 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예, 잘 보셔요.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버피 지표.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184. 자, 짧은 기간으로 보면,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크게 못 가죠. 요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지금, 어, 선 차트의 월봉 차트인데요.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3월달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고점, 저점, 되돌림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는 3월달, 4월달 이제 해서 자 170대, 그다음 160대까지 내려온다라면 그래서 올 상반기 6월달까지 봤을 때 160대 한 150대까지 왜요? 예, 네, 지금 거품이 생겼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은 엄청나게 빠른 하락이 있다. 네,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거품은 고점대비 반만큼 빠지더라. 네, 여기서도 공정한 가치가 105에서 128이에요. 네, 그러면 총몇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 버블. 1970년대부터 네,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버블이 지금 딱네번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포함해서 그래서 이때는 <laughs> n i f t 5 0 c o m 주택 법을 그 다음에 이번엔 뭐예요? 올 버블 그래서 이번에 파괴적인 이 하락은 견딜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올 그지가 되는 겁니다 상방에 투자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욕을 먹더라도 계속 하방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 지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점을 못 넘고 있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고점이 얼마냐면, 215입니다. 네, 어마무시한, 그래서 연준이 펌핑한 버블인데, 이게 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엔 무슨 얘기죠? 네. 이제 마지막 파이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거는 아주 파괴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하도 장기만 얘기하니까, 단기 없냐? 그래서 단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공포탐욕지수 c n n 그래서 공포탐욕지수에서 보시면, 예, 지금 최장기간 예, 12월 15일부터 지금 8월 15일까지 어때요? 예, 최장기간 지금 평보하고 있습니다. 탐욕 구간에 있어요. 이러면 예, 이건 무너지면 은 진짜 무시무시한 이때도 좀 길었거든요. 근데 무너지고 어디 왔어요? 네, 공포 구간에 왔습니다. 극대공포 구간, 지금은 더 심하게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을 체크하시고 어, 반드시 올라간다 네, 극대 공포로 네, 지금 좋아할 게 아니라 빨리 피신을 해야죠 아, 또 의미 있는 건 뭐냐면 푸콜 레이쇼에서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올라온다는 뜻이 뭐예요 콜보다는 푸 쪽에 지금 배팅이 들어간 겁니다 예, 선수들은 벌써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당기 지표는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더비 빠졌는데 이게 몇 퍼센트 빠졌냐면 네. 시간 아좀 보시면 네. 지금 얼마냐면 14%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예. 네, 살벌하죠? 주봉을 보시면 이래요. 자, 여기가 고점이죠. 2021년. 자, 연준이 끌어올린 증시였고요. 자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내린 증시, 자, 일부 유동성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폭락하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 지그재그 패턴으로서 완전히 골로 가는. 어드비가 AI 소프트웨어램이요, 에 AI 소프트 엄청난 변동성이죠. 조심하십시오. AI 소프트가 망한다, 그럼 하드웨어도 망해야죠. 망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A파, B파. 킬러 씨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저점까지도 붕괴시키는 네 왜요?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그냥 작사를 내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죠 아주 화끈합니다 얘네들 보면 진짜 끝내줘요 잘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더리움 내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조만간 자 유동성 확대와 축소 자, 일부 확대되다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어때요? 네, 대, 거대 은봉이 떴죠? 네, 몇 퍼센트 빠졌나 볼까요? 네, 5% 가까이, 4.5%. 이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지금 빼고 있는 상황. 무슨 얘기죠? 세력들은 판단 얘기죠. 그러면 개인들은, 아싸! 그러면서 코인, 코인 하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시닥치 지금 꺾이고 있고요. 음, 결국엔, 유동성 확대와 축소가 일어나고, 이제는, 서서히, 서서히, 유동성 축소로서, 확대를 하는데도, 자, 보세요. 5천억, 아, 칠, 저기, 어, 칠, 700억 달러를 유동성이 풀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빠그러지고 있죠? 보이시나요? 예, 네, 빠그러지고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게 진짜 시장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중소형지 은행주. 예, 별로라고 그랬죠. 완전히 박살이 났고, 이제 본격적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RKK, 25달러, 30달러가 붕괴되면, 네, 이제 완전히 골로 가는. 자, 그 다음에 은행주, KBWB, 못 가고 있습니다. KRE, 박살 나고 있죠. 은행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은행 보세요. 혼조, 혼조세죠. 네, 올라가는 놈. 올라가고, 내려가는 놈. 내려가고, 정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대한 <laughs> CNBS,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얘기 안 해주면 도대체, 너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에, 저야말로 진짜 이런 정확한 팩트를 얘기 안 해주는 인간들이 다 개소리 하는 겁니다. 예. 멍멍이 소리 하는 거예요. 멍멍이 소리. 에, 골고루가 안 되면 절대로 시장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대형주, 오늘 70주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애플, 자, 내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어, 여기는 예, 주식 옵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 이익 실현을 한 겁니다. 자, 구글, 아무존, 엔비디아도 조금 빠졌네요. 예, 슈퍼마이크로컴퓨터, ARM, 테슬라, 껄떡대고 예, 있고요. 네, 메타 다 빠졌죠. 다 몰락을 이제 시작을 알린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실래요? 애플. 까였죠 그래서 애플은 157달러, 150달러 붕괴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 빠졌는데 여기 2% 빠진 거예요. <laughs> 거래량 터졌죠? 자, 구글. 자, 계속해서 반동 주다가 이제 예, 꼬꾸라지는 모습이고요. 아무전. 예, 고점에서 지금 네, 물량이 나온 거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옵션 동시 만기. 그다음에 엔비디아 보실래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5일 지났죠? 다음 주 상황에서 어그 엔비디아의 그 회의나 무슨 뭐 대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서 만약에 매도가 나오면 예, 끝난 거고요. 살짝이 아니고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시가를. 시가가 100, 아, 951달러. 이걸 넘는 흐름이면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니까 아니죠. 예, 대량 거래 터지고 고점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ARM 마찬가지 보이시나요? 거래량 트면서 에, 테슬라 에, 내려가는 와중에 살짝 그냥 걸쳐있는 거고요 메타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못돕고 있는 상황 드디어 분산 에, 매집이 있었으면 이 상승이 매집이고요 고점에서의 분산 파는 거죠 매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고점에서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이렇게 때리는 상황이다 네. ARM 마찬가지 보시나요 엄청나게 때려버리죠.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런 게 옵션 만기 일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리 판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다음 주 상황 꼭 지켜보시고요. 아무 전 마찬가지 때려버렸죠. 자, 구글 네, 때려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때렸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7 0개의 몰락이 이제 시작될,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뭐로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갖고 장난을 치면서 꼴떡 됐는데 조만간 확실한 신호가 나올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선거를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하락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 네. 그리고 침체가 아닌 기간에 성부가 많이 있었었고, 그런데 침체일 때, 예,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침체 구간에 진입을 함, 하면, 제가 볼땐 침체에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잘 보셔요. 지금 뭐냐면, LQD, 뭐죠? 그레이드 등급의 회사체인데, 폭락을 한 이후에 못 가고 있어요, 계속. 이 상황이 2008년 서프라임하고 너무 똑같아요. 보실래요?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채권 쪽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잘 판단하시고, 하일드 정크도 마찬가지. 보이시나요? 네, 살벌하지요? 예, 네,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무너지면, 지금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자금이 들어가면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1330원. 예, 네, 살벌합니다. 1430원. 그러면 왜 살벌하냐? 잠깐 좀 보시면, 자, 이게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가 2008년, 그 다음에 IMF 때 하고, 예, 그거를 지금 연상하게 하는 환율입니다. 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 때문에. 물가. 서민 삶은 진짜 팍팍해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 투표가 4월 10일이죠. 잘 선택하세요. 네. 아, 잘 나의 그 선택이 예, 국가의 흥망.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러면 예, 그냥 골로 가면 됩니다. 관심 있어야 돼 이번에 이거 잘못하면 선거 끝나고 이거 환율 튀어버리면 우리나라 진짜 아수라장 되는 겁니다. 누구만 손해 보는 거예요? 서민만 개피 먹는 겁니다. 진짜 잘 보시고요. 달러 인덱스 심상치 않죠? 잘 보세요. 달러 인덱스 살짝 올랐는데 환율도 올랐어.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잘 보세요. 예, 우리나라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유럽 마찬가지예요. 유럽발 위기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 유럽 애들이 진짜 좀 이상한 애들인데 그싼 에너지, 예. 러시아 에너지를 갖고 떵떵거리고 살 때는 저 해볼래 했더니또또소령 저기 러시아 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몰락으로 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쪽에 있는 대가리들이 완전 대가리에 똥만 들어갖고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유럽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한번 커다란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유가 보세요. 자, 오일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고, 물가 심상치 않다. 왜? WTI하고 상관 관계가 무지하게 많아요.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어때요? 자, 보시면 양봉으로서 은봉을 자, 잡아먹죠. 잡아먹습니다. 또 잡아먹었어요, 이번 주. 예, 이거 의미가 심장해요. 자, 그동안에는 이 매도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다가 몇주 행보하면서 양봉이 딱 떴어요. 그랬더니 눌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박살 냈죠? 2주 만에. 그리고 또눌러라고 그러니까 또 박살 내고, 눌러러니까또 박살 내고. 지금 이쪽에 쇼친 인간들은 완전히 지금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쇼친 거를, 뭐하죠? 예, 리커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갑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월봉을 보면 3 화이트 솔저 저점 부근에서 짝꿍댕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RSI 51. 그래서 5일 쉬었고, 그 다음에 침체 이슈도 있었지만, 이제는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연주는 완전히 잣됐습니다. 잣. 맛있는 고소한 잣. 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요.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진짜 조심하자. 전 세계 완전 폭삭하는 시나리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채 10년물을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수요가 있고요. 이 10년물은 연준 맘대로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잘안 써지지. 자, 잠시만요.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요. 수요보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진다는 신호가 뭐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당연한 거잖아요. 예.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아, 어? 열심히 돈을 찍고 있는데, 그 열망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괜찮어? 괜찮기는 개뿔 뭐가 괜찮 씨? 지금?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빚쟁이 나라예요.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는. 네, 예. 망하지 않더라도 아주 거지가 되는 왜? 남의 나라를 그지를 만들었으면 지들도 그지가 돼야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덧지고 골로 가는 거죠 그러면 국채는 전 세계 글로벌 이게 투자처입니다 그러면 국채 투자는 진짜 대규모 펀드라든가 큰손들은 가만히 안 놔둬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열망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말이라면 다 들을 거야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듣기면 뭘 들어 개뿔 자, 잘 보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채권을 좀 보겠습니다. 상황, 채권 상황. 심각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터지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잘 보시고. 자, 3개월 물 정책금리죠. 그러니까 5.4, 5.5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몇달 동안. 자, 그 다음에 자 2년 물. 가파르죠. 자, 5년 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 물. 네, 30년 물. 안 빠져요. 무슨 얘기냐. 금리차를 보시면 돼요. 자, 금리차 어때요? 네. 이제 회복이 되는데, 뭐가? 장기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회복이 되는. 네. 자, 그 다음에, 10년과 2년. 네, 큰, 뭐, 메리트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장기와 중기. 그래서 월 차트를 보시면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급등 구간을 조심하고요. 10년과 2년도 마찬가지. 급등 구간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급등 구간을 조심하고 10년과 3개월. 예. 이제 급등만 남은 건데 아직까지도 연준이 겁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이엘드 정부 원도 이제 완전 바닥을 다지고 위로 튀기 시작했고요. 자, NDQ SPX. 자, 이이 현상. 이 폭락하는 이 현상이 1929년, 아까 말씀드린 1973년, 2000년 예,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인 때는 없어요. 부동산 버블이지만 이때는 없었어요. 주식에 대한. 그죠? 정확하게 보이시죠? 예, 버블. 1번 버블도 그랬고, 현재, 올 버블. 자, 이 흐름이 지금, 네, 변하기 시작한 거죠. 쌍봉, 예, SPX, NDQ DJI, 예, 지금 쌍봉, NDQ RUT, 예, 폭락하죠? 잘 보세요. 이거 남은 거예요, 이제. 두, 한 1, 2년 <laughs> 동안에. 아마 더 가파르게 날아올 수도 있다. 야, 조심하자. 야, 정확한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월봉이다 보니까 와서 욕하죠. 네가 아는 게 뭔데? 이거 제가 제가 한게 아니에요. 이거 제라미 그랜슨 그분이 한 거예요. 네, 그분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대형주하고 소형주 음, 비율 잘 보시고 그 다음에 i p o 정확하게 버블과 버블 붕괴를 나타내는 자, 유동성 확대와 축소 정확하죠? 정확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일부 유동성 확대. 예. 그래서 이제 내려올리면 남았고, 얘가 몇 달러? 25달러 이제 붕괴되면 끝. 지금 이제 남은 거죠. 이제 시작한 겁니다. 3월 달부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DR 호튼 고점 형성하고 있고요. 주택버블, 마찬가지. 지금은 버블이 다 그냥, 어, 코주부에요. 코주부. 채권. 코인,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예. 그 다음에, 어, 채권까지. 그래서 이번에 버블 붕괴되면요. 아주 진짜 아사리판 나는 겁니다. 예. 지금 그걸 월간 놈들이 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러셀 이천이죠. 네. 지금 큰 박스권에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 잘 보시고. 자, VXN. 좀 몰랐죠? 자, 빅스도 조금 몰랐습니다. 올라기 시작하고요.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위험 신호죠. 자, V빅스. 오르고 있고요. 자, 스큐 지표. 네, 안 가고 있죠. 이거 잘 보시라고 그랬는데, 선행 지표라고 그랬죠. 자, 2월 13일날 고점을 찍은 이후로 못 가고 있는 상황.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폭락을 예고한 겁니다. 예, 네, 신기하죠? 이 지표 저도 되게 진짜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폭락을 예고해요. 여기까지 옵니다. 예, 네, 보통 110, 100 정도 가면, 주식 시장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번에 폭락은 조심하자. 자, 큐큐큐 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빠그러지면서 지금 내려왔고요. 네,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이고요. 자,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나스닥도 여기 고점에서 지금 채널, 보이시나요? 네. 자, 터치하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자,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유동성 확대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막았죠. 근데, 일부 유동성이 들어갔는데, 과열이 됐죠. 쌍봉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사, 상황. 최소 만성까지는 본다고 얘기했고, 자, 플랫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생겼고, 이제 확실하게, 빠그러지는 상황이다. RSI 얼마예요? 66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여기까지. 그래서 올 상반기 안으로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과정 볼수 있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예. 요즘에는, 네, 우리 손님들, 어, 베이비들이 안 오세요. 예. 신기하죠? 안 와요. <laughs>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예. 뭐, 못 갔죠?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예, 못 갔고, 월봉을 좀 볼까요? 예. 보이시나요, 이거? 예. 이, 이 패턴, 뭐, 정확하지 않습니까? 골로 가는 패턴. 네. 볼까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아직 3월달 안 끝났어요. 잘 보세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20%에 접하게 되면, 이제는 엄청나게 끝나는. 그러면, 실제로, 반도체 주들의 동향을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반도체 주. 그래서 아주 조심하세요. AMD 볼까요? 예. 네. 보이시나요 네, 조금 올랐지만 월봉으로 보면 끝난 패턴입니다. 이거는. 자, 브로드컴 마찬가지. 인텔 보실까요? 내려가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슈팅스타. 마벨. 예. 네. 엄청나죠. 매도, 살벌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요 종목이 네, 아까 SOXX를 구성하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예, 슈팅스타. 끝났죠? 여기서 계속 펌프질 한다? 그럼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건 뭐 살짝 쉬어가는 거다. 이렇게 개소리 하는데, 예, 한번 뜨거운 맛을 좀 봐야죠. 왜냐? 어, 주로 이제, 어, 경험을 안 해본 낙한버블과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어, 리먼 사태, 이런 거를 경험을 안 해본 인간들이, 예, 헛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잘 보세요. 그래서, 어, 요, 반도체 지수의 몰락은 2000년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좀 전에 보셨듯이 종목들이 지금 아사리 판나고 있다. 예, 이 패턴을 중시하자. 자, S&P 500. 예, 계속 껄떡대고 있죠. 대량 거래 터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0.65% 빠졌는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 자 그러면 세력들은 자 어떻게 할까요? 하방으로 늘릴까요? 아니면 상방을 볼, 바라볼까요? 예, 근데 유동성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나우지스 예. 행복.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다.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자오상은 참고만 하시길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걱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커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